신제품 먹으러 와요. 어? 대표님도 이런 거 좋아하시나 봐요. 한승주 씨랑 취향이 같아서. 점심? 네, 일이 밀려서. 아, 대표님? 소셜 디스턴스. 그냥 얘기만 좀 하자. 뭐 유부녀는 이 세상의 모든 남자와 얘기도 하지 말란 법 있어? 자, 그날 간 건 어떻게 됐어요? 남편분한테 무슨 일이 생겨서? 아, 별일 아닙니다. 걱정 안 하셔도 돼요. 아, 잘 됐네. 아, 그냥 물어본 거니까 부담 갖지 말아요. 얘기했듯이 난 직원들의 사생활이 안정돼야 일의 능률도 오른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니까. 아, 전 안 마시겠습니다. 남편이 마시지 말랬거든요. 아, 저 아이들 연주회 기획안 보셨죠? 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. 남자 얼굴 봅니까? 아, 내가 남자도 얼굴로 좀 봐서. 남편분이 좀 되시더라고요. 잘생긴 거예요? 그죠? 별로야. 그럼 왜 결혼했어요? 대표님. 아니, 내가 볼 땐 한 PD 정도 능력이면 남편분보다 훨씬 조건도 좋고 괜찮은 남자 만날 수 있을 것 같은데. 그럼 말이 좋아, 약초꾼이. 그 반백수잖아요. 요즘 세상이 워낙 조건만 따지는 세상이라 한승주 씨의 선택이 너무 아름다워서요. 그래도 저는 기분 나쁩니다. 진짜 나쁜 뜻으로 한 말 아닌데? 네. 대표님은 뭐 그런 걸로 기분이 나쁘냐 하실지도 모르겠는데요. 그 사람은요, 이 세상에 내 편 하나 없이 너무 외롭다고 느낄 때 나한테 와준 사람이거든요. 내 옆에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 있다는 게 어떤 건지 알게 해준 사람이거든요. 내 옆에 있을 때보다 없으면 더 보고 싶은. 저기, 한승주 씨. 저요. 그 사람한테 되게 함부로 했거든요. 저도 대표님처럼 무시하고 화내고. 근데요,